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고탕. 햄최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상훈이는 라최면, 라면 최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이제 막 엄청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하나에 밥 정도 말하면 네. 지극히 평범하네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많이 먹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뭐 사실 라면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놀리려고 네. 한 말은 아니고 네. 한계 효용이라는 말을 우리 두기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한계 먹으면 효용이 딱이다. No. 배가 진짜 고플 때 네. 라면 하나 딱 끓여 먹으면 진짜 꿀맛이잖아요. 김치에다가 싹 말아 먹으면. 근데 뭔가 살짝 부족해. 그래서 한 봉지 또 끓여 먹고 약간 좀 더 먹고 싶은데 또 끓여 먹고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 점점 조금 좀 맛이 느껴지겠죠. 만족감이 좀 떨어지죠. 네. 처음에 비해서 점점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 이걸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도 첫 접시는 너무 맛있다. 그렇지. 너무 맛있다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부터 이제 표정도 잃어가고 맞아. 그때부터 이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본전 싸움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가지 활동을 장시간 계속하는 게 네. 점점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네. 자꾸 새로운 걸 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겨내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근데 꼬리공탕은 네. 한계 효용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우리 프로가 퀴즈만 주구장창 푸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강의도 있고 주제도 매일 다르고 퀴즈도 매일 다르고 네.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예. 볼 수 있습니다. 질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호, 패스트. 오늘의 주제는 소설 패스트군요.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G 하겠습니다. 저는 G가 너무 무서워요. 아, G. 오케이, G.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여 당시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로 만든 것으로 유명한 패스트는 쥐, 정확하게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옮겨지는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쥐를 사랑스럽게 그려낸 캐릭터가 있죠.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오케이. 관련 문제 이제 적자. 언제 나오나 했네. 언제 문제 안 꺾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미키마우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디즈니랜드인데요. 그렇죠.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직원들이 이 행동을 할 경우 즉시 해고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디즈니랜드 직원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장 뒷담화 깎기. 월트지 그 뽀록이다. 그거 얘들아 잠깐 와봐. 얻어 걸린 거다. 비밀을 알려줄게. 그거 얻어 걸린 거야. 이게 디즈니랜드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퇴근 후에나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답. 월트 디즈니가 아닌 다른 영화 보기? 스포하기. 그러니까 비밀을 발설하는 거죠.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시는 분들의 불문율이 사실 나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 부모님도 아이들이 깨닫기 전에는 야 사실 산타는 없단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처럼 비밀 발설하기, 세계관 깨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정답. 최근에 SNS 올리기? 그 비하인드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SNS에 내가 SNS에 내가 디즈니 직원이라는 거 알리지 않기? 정답입니다. 와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디즈니 캐릭터들이 순수함과 신비함을 지켜야 한다는 기업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디즈니 직원들은 손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너가 디즈니에서 직원이야? 네. 곰돌이 푸!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아이는? 다음 문제.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네. 주제로 가자. 주제 바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소설 패스트. 강의 관련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삶과 죽음, 고립과 소외, 소통의 단절 따위의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무의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문학의 경향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소설과 연극 장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에 의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소설 패스트 역시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허무주의적 혹은 불가지론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블랙이나 다크 코미디가 대다수를 이루는 문학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한때 제가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오. 룸펜 문학? 정답. 허무주의. 허무주의 문학. 허무개그? 허무개그. 영어인가요? 무슨 무슨 주의예요? 아니면 무슨 무슨 문학이에요? 땡땡땡 문학입니다. 땡땡땡 문학. 한글이에요? 찬스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풀어보는 게 나을까요? 보시기에. 저희들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수준을. 이제 아시잖아요. 감독님께서 보시기엔 정답 찬스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감독님은 저희가 거의 다 와도 빨리 써. 빨리 또 그냥 오케이. 빨리 끝내게 감독님. 그렇게. 자,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기운 담아서. Let's go!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름 맞나 안 돼? 까만 나올 수가 없는데.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상만희 씨를 대신에 10초 안에 할게요. 10초 안에. 정말. 정답 맞추고 나서. 맞아요. 이왕이면은 한 번 찬스로 맞추고 상만희 씨까지 완성시켜서 지식과 순발력으로 보답하는 거죠. 일단 두 번째 힌트를 쓰시고요. 삼행시를 보고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던지 하나. 한번 돌려보자.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직은 아직은 물른 건 아니고. 파이팅. 뭐야? 객관식 힌트. 아니면은 문상훈 힌트로 좀 조작을 해볼까요? 삼지선다 세 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번 부조리 문학. 2번 발자크 문학, 3번 도그마 문학. 부조리잖아 그러면. 한자라며. 네, 아까. 정답은 부조리 문학! 부조리 문학. 아,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어는 아니죠, 영어는 아닙니다. 아... 1번 부조리 문학, 2번 발자크 문학. 아... 뭔가 저희도 약간 민망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부조리 문학이란 세상에는 어떠한 불변의 정의나 법칙이 없다는 부조리를 보여주며 이에 주인공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 그리고 사뮤엘 베키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등이 있습니다. 부조리 3행시 하겠습니다. 부! 부조음이 조금 빈 것 같은데. 조! 조선생이 넣었을 거 아니야. 리!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야 이거 인정! 감사합니다! 꽝 취소! 찬스는 하나만 쓴 걸로! 찬스 하나 쓰겠습니다! 오케이. 올 한 해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코로나 가자. 19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또 굉장히 심각한 또, 맞아요. 또 시국적인 것도 있고 그냥 집중하겠습니다, 문제에만. 웃음기 쫙 뺄게요.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는 신체 접촉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악수나 키스, 포옹 같은 인사법은 자제해줄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합니다. 따라서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나 주먹 인사, 발을 살짝 부딪히는 대안적인 인사법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인사법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덜 진지하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게, 웃음기 좀 넣을게요. 네, 조금 넣을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살롬이라고 말하면서 상대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인사를 하고요. 살롬.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코를 서로 두 번 비비는 인사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또 에스키모는 반갑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서로의 뺨을 친다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키쿠유족에게도 특이한 인사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사일까요? 키쿠유족이 어디야? 아프리카라는 거밖에 없네. 이게 인사법이라는 게 문화 인류학적으로 에스키모는 그만큼 추운 곳이니까 내 손으로 뭐 여기 볼 차가울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고 더운 나라면은 음식이 좀 짜기 마련이죠. 땀이 많이 흘릴 테니까 겨드랑이 땀을 이렇게 한번 딱 닦는다. 겨땀이 찼을 테니까 하이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어떤 지역적인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 아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손으로. 아프리카 덥잖아. 침을 뱉어요? 더우니까? 침을 뱉는다 인데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맞박에 손등에다가 손등 정답입니다. 손바닥 손바닥에 정답입니다. 침을 뱉는다 정답입니다. 와 얘네 웃긴 나라네. 뭐 동서남북 찾나? 뭐야? 우리 시선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수분을 함께 나누고 당신을 축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웃기고 황당한데 그럴 수도 있겠네. 세 번째 문제 세 개 풀어봤죠. 알제리. 알제리. 갑자기 나라가 껴있네. 갑자기 나라. 알제리.
소설 패스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아프리카 알제리입니다. 프랑스가 아닌 알제리가 배경이 되었던 이유는 알제리가 소설이 나올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라는 뜻의 식민지, 그 중에서도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이 차례로 식민지로 삼으면서 세상에 알려진 세이셀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세이셀요? 세이셀! 이게 저기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가 여기서 여기로 신혼여행 갔어. 세이셸. 인도양의 섬나라 세이셸을 비롯해 남태평양, 투발루, 마샬 제도 등의 섬나라들은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해양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매년 상승하는 해수면 탓에 이르면 수십 년 안에 전 국토가 소멸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이셸의 대통령은 해양 생태계의 보호와 연구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독특한 연설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정답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띄워놓고 했습니다. 정답 바다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연설했습니다. 이렇게 쭈루루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퍼포먼스로. 그 기네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조를 이렇게 해놓고 목에 이렇게 첨벙첨벙하게 해놓고 여러분 제가 드려봤습니다. 해수면 높아지면 이렇게 살 수 없죠. 욕조에 들어가서 연설을 했다? 바다에 들어가서 연설을 했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연설을 했다? 바다에 들어가서 연설을 했다? 정답입니다. 오케이. 정확하게는 해저 122m까지 내려간 잠수정 안에서 수중 연설을 했다라고. 아예 우리 생각보다 더 들어가 버렸구나. 네, 더 들어가. 예. 마지막은 뭐? 대결 진이와 후니. 대결 진이와 후니. 주세요. 같은 전염병을 조심하고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되는 건강상식 혹은 의료상식으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면역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은 1. 항원 2. 항체 3. 항문 항문이요? 하나 둘 셋 항체 아니야? 정답 2번 항체. 오케이 좋은 시작. 항문 할 뻔했습니다. 굿스타트. 흔히 불주사라고 말하는 BCG는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일까요? 1. 수두 2. 결핵 3. 독감 하나 둘 셋 나는 우리 아이 맞춰봤던 기억이 나는데 결핵 같은데? 정답 2번 결핵입니다. Yes, I am a good father.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5대 암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위암 2. 간암 3. 폐암 하나, 둘, 셋 폐암 정답 3번 폐암입니다. 네 개나 맞췄어요? 뭐가 많다. 따밤, 따밤. 내 혀는 내가 지킨다. 혀 클리너. 와우! 무슨 색깔 좋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난 둘 다 싫으니까 너가 줘. 야, 이거 바꿔도 그냥 그런 선물이 참 중독성이 있네요. 알제리의 작은 해안도시 오랑. 어느 날 죽은 쥐들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병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염병이 도는 현실을 부정하죠. 패스트는 이미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질병일 뿐 현실감 없는 추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도시는 폐쇄됩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랑베르와 리우, 파를루 신부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죠. 이것은 알베르 카뮈의 대표작 페스트의 줄거리입니다. 책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 초반까지도 페스트는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감염병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염병이 인간을 괴롭힐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이 생길 만큼 과학의 발전이 눈부시게 빛나는 21세기. 세계는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일상이 됐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휴가가 주어진다 해도 여행은 엄두도 못 내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바이러스는 끈질기게 번식하며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소설 패스트는 전염병을 맞이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카미는 의사 리우의 입을 통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호히 인정하고 쓸데없는 공포감을 쫓아버리라고 말하죠. 소설 속 인물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대하고 소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정상에 다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계속되는 싸움이지만 언젠가는 바위를 부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카미의 통찰에서 배우듯 전염병을 맞이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팁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아주 알차게 책 네, 소개를 해 주셨고 네. 오늘도 그러면 책 한 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독서를 잘 해? 어때? 저는 전혀 일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아, 책을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맞습니다. 책을 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책을 선정하거나 그럴 때 아무리 옛날 책을 갖다 놔도 그 옛날 책에서 정말 옛날에만 읽어가지고 소용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없으면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 연관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책을 선정할 때는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총균쇄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시기에 읽으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같이 맞아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어,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그래서 오늘은 네. 정말, 네. 정말, 그 인종차별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건 지금 누구라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딱 어울리는 책이다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어? 패스트. 그 감염병, 전염병이잖아요. 패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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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유명한 그 흑사병,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예전에 소설로 썼습니다. 아, 언제 쪽 책이죠 혹시 그러면? 이 배경은 예전이지만 알베르 네. 까미 자체는 지금부터 한 100년도 안 됐죠. 네. 100년까지 안 됐더라도 오래된 책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까미라는 분이 약간 좀 SNS용 그분 SNS용 작가라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리기 굉장히 좋은 멋있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래. 뭔가 까미 이름이 이 사람이 뭐 한 말만 딱 적어놓고 알메르 까미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하면 SNS에 올리기 허세 맞아요. 지식 허세.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존주의라고 해서 세상과 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부조리 세상은 더 부조리한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있어 보이는 말들이 꽤 있거든요. 갖다 붙여놓으면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부조리 문학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잠깐, 네. 있어는 보이는데 네. 세상과 내가 그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령 이분의 원래 이제 굉장히 대표작이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방인? 이방인 보면 주인공이 살인을 해요. 근데 너 왜 살인했어?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타들어가서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살인을 했다고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조리한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애가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과가 안 맞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네. 사람들이 그냥 폭폭 죽어나가고 아니 옆에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세상이 그렇게 되게 인과관계로 탁탁 되어 있지 않구나. 나랑 세상에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고 부조리 문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문학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전염병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 네. 네. 전염병이 정말 사람들이 폭폭 죽어나갔을 때가 제일 처음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전염병. 네, 당연히 사람이 존재할 때부터죠. 인류의 시작과 네, 동시에. 당연히. 그런데 기록이 안 남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록이 남아 있을 때부터가 전염병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스 시대에도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그거를 그 사람들이 페스트라고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증상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이때도 페스트가 있었구나 짐작을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기록에
정확하게 남은 게 이제 우리가 아는 페스트인 거예요. 페스트가 그래서 한 1300년 그때 네. 이제 한번 크게 네. 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총균세에서 봤던 천연두 있죠. 천연두. 그건 이제 유럽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탁 많이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 그쵸. 한 1910년대쯤에 스페인 독감. 요게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좀 족적이 남는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인 독감 때만큼이나 지금 코로나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고 위험하고 네. 오래 갈 것 같아. 까미의 페스트를 네. 그러면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것도 약간 퀴즈를 드릴게요. 네. 아니 얼굴이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네. 아니, 퀴즈를 풀겠다 그러면은 아, 네. 바로 저희 전시 모드예요. 조금 네. 아드레날린이. 네네. 너무 진지해요. 아니, 직업이에요. 예예. 아, 예. 그러니까 거기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페스트의 주인공. 네. 1번 의사. 그다음에 2번 신문 기자. 그리고 3번 공중보건대. 봉사단체 같은 거. 아, 네. 네. 공중보건대.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신부. 이렇게 5명이 나오거든요. 오.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5명이 주요 인물이거든요. 오. 저 공중보건대. 공중보건대. 저도요. 그거 제일 길게 말씀하셔서. 아, 네. 줄거리를 대충 보자면 네, 이런 네.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오랑시에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전부터 약간 그 의사가 그 의사 리외가 사실은 거의 이제 좀 많이 나오거든요. 신문 기자랑 리외가. 네. 약간 쥐들이 막 늘어나고 쥐들이 죽어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거는 전염병 같은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죠. 네. 그러다가 그게 대구 해가지고 페스트가 창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랑시를 이렇게 딱 막아버리게 된 거죠. 봉쇄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네, 네, 네. 그 기자가 어씨 나 잠깐 취재하러 왔다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별의별 수를 쓰는데 못 나가요.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의하는데 의사도 방법이 없죠. 그럼 차라리 우리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도와라. 파리에서도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네. 그때 이제 의사 친구였던 그 공중보건대 대장 이 사람이 같이 하면서 신부가 합류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행정 처리 해주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또 처리하고 뭐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또 페스트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리고 끝나요. 그럼 신문기자가 주인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신문기자 같잖아요. 공무원 주인공입니다. 난중일기 같은 느낌이군요. 공무원이 주인공이야. 공무원이 결국엔 그걸 차단하는 거잖아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은 이런 게 달라요. 와. 촉이 달라요. 촉이. 야. 좋아. 찍어도 맞는 답을 찍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네. 보통 의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신문 기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글도 그래요. 네. 그들이 주인공처럼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을 지은 알베르 까미가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공무원 그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얘기예요. 여기서 그랑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공무를 처리해요. 네. 행정을 하다가 자기 일이 끝나면 와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도와요. 그러다가 저녁때가 되면 집에 가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네. 자기가 평생 꿈이 소설을 하나 쓰는 거거든요. 일단 그 꿈 하나 때문에 밤마다 가서 자기 혼자 소설을 써요. 이 루틴한 생활을 반복합니다. 회사원 같지 않나요? 회사원 같다. 완전 회사원 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 큰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원봉사도 하고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꿈을 위해서 밤마다 네. 자기 취미생활 같은 걸 네, 하고 네. 근데 이제 까미가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이다. 민초.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건 끌고 나가는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얘기하신 민초. 국민,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네요. 네. 야 이게 지금의 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얘기들이 투성이네요. 정말. 진짜.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이 책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줄거리대로 나오니까 네. 사실은 이걸 알고서 보시면 훨씬 더 책을 좀 더 깊이 읽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랑이 까미가 그랑이 실제 주인공이다라고 소설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한 얘기거든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결과적으로 코로나 방역, K-방역 해가지고 딱딱하는 것들은 누가 했느냐.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정말 놀고 싶은데도 안 나가고 자가격리하라면 또 격리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이게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네.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영화는 아니지만 네. 어떤 식으로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이죠. 그냥 코로나가 끝나거든요.
아, 코로나가 아니라 그래도 패스트가 아, 끝나거든요. 네, 네, 네. 끝나요.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도 살아남고 근데 이제 신부라든가 몇 명은 또 패스트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계기가 있어서 패스트가 유행한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무슨 계기가 있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 어떤 자연의 법칙? 네. 네. 그 자연의 법칙에서 인간은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네. 같은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네, 우리가. 네.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 어쨌든 내가 코로나를 종식시켜갈 때가 네, 아니라 네, 네. 그냥, 그냥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근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시민들의 힘이 모여가지고 방역도 성공하고 어느 순간은 저절로 싹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죠. 네. 저는 줄거리만 들었지만 이제 올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좀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기술 이런 거 해도 사실 이런 자연의 앞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좀 엄숙해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질병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인류가 파괴당하고 이런 거를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맞아요. 요즘에 이제 실제로 온몸으로 겪다 보니까 이런 책에 대한 또 관심도 생기네요. 네. 게릴라 데이트를 다시는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접촉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외롭고 힘들거든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의 기원. 네. 네. 그 서은국 교수라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네, 네. 한마디로 행복의 기원 이거다. 뭘 것 같아요? 행복의 기원은 단순한 건가요? 네. 밥이다. 사람. 너무 단순하잖아요. 가족. 아니 되게 네. 되게 똑똑하시네요. 아, 진짜 똑똑해요. 네, 그렇죠. 가족, 사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살기 위해서 행복한다래요. 되게 다르죠. 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인간의 생존에 유리한 행위를 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처럼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연대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람과 연계됐을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게 사람의 DNA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릴라 데이트도 지금은 뭐 좀 특수한가 네. 그런데 조금만 좀 방역도 좀 철저히 하면서 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언젠가 네, 같이 네. 접촉을 해야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니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거 보면 그 문쌤이란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시대를 앞서갔나 봐. 왜요? 학생들이 있는 모습은 없잖아.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사의 모습만 나오니까 딱히 뭐 그게 영향이 없잖아. 맞아요. 사실은 저희 그 제작비 때문이었는데 뭐 하면 돈이고 하면 또 사람이면 돈이고 이러니까 선견지명이었나 봐 결국엔. 알겠습니다. 오늘 패스트라는 책에 대해서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종종 시간 되시면 네. 또 나와주셔서 네. 예 저희에게도 또 미니 강의를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개들도 지식이 오늘 풍성해진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안녕.